예전에 홍차 언니가 홍차 시럽 때 사용했던 찻잎이고요. 오늘 우리가 얼그레이 시럽에 사용할 찻잎이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티에디 쉽고 재밌게 안내하는 홍차 언니입니다. 시럽 시리즈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애용하거나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 시럽일 것 같네요. 바로 얼그레이 시럽입니다. 예전에 홍차 언니가 홍차 시럽이라고 하는 컨텐츠에서도 얼그레이 제품을 썼었는데요. 사실 그때 썼던 찻잎은 올고지 다 살아있는 찻잎이고요. 오늘은 그때 사용했던 찻잎보다는 월등히 가격이 낮아요. 그래서 약간 부셔진 찻잎이라서 훨씬 더 진하게 우려 나올 거고요. 또 여기가 베르가모 향미가 엄청 강렬하게 들어있는 제품이에요. 홍차 시럽으로 우리가 응용할 때 무엇보다도 가격도 중요하죠. 생각해보니까 찻잎이 꽤 많이 들어가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30g 정도씩 썼으니까. 그래서 가격과 카페에서 응용하실 때 적절한 찻잎으로 얼그레이 시럽을 만들어 볼 겁니다. 기대되시죠? 함께 하세요. 얼그레이 시럽에 필요한 재료 소개. 먼저 찻잎이 필요하겠죠? 얼그레이 제품이고요. 그리고 설탕, 물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홍차 언니가 홍차 시럽 때 사용했던 찻잎이고요. 오늘 우리가 얼그레이 시럽에 사용할 찻잎이에요. 생긴 모양만 봐도 많이 다르죠? 올고지 살아있고 좀 부셔진 찻잎이죠. 누가 더 비싸겠어요? 맞아요. 올고지 살아있는 이 찻잎이 훨씬 비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시럽을 만들려고 하는 그 목적에는 찻잎이 너무 아까우니까 가격대를 좀 생각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 부셔진 찻잎이 훨씬 우리 목적에 맞을 거예요. 준비된 냄비에 물을 붓고 물이 끓기 시작하고 저 불을 끌게요. 불을 끄고 준비된 찻잎을 넣고 찻잎이 적셔져야 되니까 살짝 움직였다가 자, 찻잎이 다 적셔졌죠? 그럼 이제 뚜껑을 닫고 10분 동안 우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우려졌네요. 10분. 찻잎이 엄청 물을 많이 먹었죠? 거름망 사용해서 얼그레이 찻잎 우린 물을 따라 볼게요. 너무 끝까지 빼지는 마세요. 꾹꾹 누르면 오히려 떫은 맛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홍차 찻잎이 너무 가격이 착해서요. 그냥 버렸네. 재사용 안 하고. 준비된 설탕 붓도록 할게요. 기존에 만들었던 시럽과 똑같이 중불에서 약불로 옮겨가면서 10분에서 15분 정도 졸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됐죠? 홍천이는 10분간 아주 약한 불에서 보글보글 졸였습니다. 한김 식힌 후에 용기에 넣으셔서요. 그런 이후 냉장고에 들어갔다가 하루 정도 있다가 활용하시면 되는데 시간상 그냥 바로 응용 가능한 메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성된 얼그레이 시럽 어떤 맛인지 먼저 시럽 맛부터 보도록 할게요. 원래 이렇게 시럽을 만들면 차가가지고 있는 본연의 향은 숨어버리거든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베르가모 향이 월등히 탑노트로 빡 시원하게 쳐줘서 엄청 맛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응용 메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응용 메뉴입니다. 준비된 시럽을 준비된 잔에 부어주시고요. 서양에서는요, 홍차에 슈거도 넣어서 먹고요. 꿀을 넣어서도 먹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기분 좋게 달콤함이 있는 얼그레이 홍차를 즐길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응용 메뉴는 아이스 얼그레이예요. 그래서 자, 탄산수 먼저
준비된 얼그레이 시럽을 우유가 들어야 되니까 한 20-30ml 정도 넣으면 될 것 같고요. 따뜻한 우유 넣고 자, 거품으로 네 번째 응용 메뉴는 아이스 밀크티인데요. 얼음을 넣고요. 우유를 먼저 넣고요. 얼그레이 시럽 넣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엄청 맛있는 얼그레이가 완성이 될 겁니다. 자, 이번에는 콤푸차를 응용해서 얼그레이 시럽을 즐겨보는 거름망을 이용해서 콤푸 원액을 콤푸 원액은요 여러분 저는 냉장고에서 한 4일 정도 숙성된 나이라서 신맛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한산수 얼그레이 시럽 넣겠습니다. 완성된 얼그레이 시럽으로 만든 음료였는데요. 자, 시음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로 따뜻한 얼그레이 티죠. 뭐 다 아시는 그 맛이에요. 싱그럽고 산뜻한 얼그레이 홍차 따뜻하게 마시는 티였고요. 탄산수를 응용해서 만든 두 번째 아이스 얼그레이 티인데요. 음료수 같아요 여러분, 티가 아니라. 아무래도 시럽의 가장 큰 장점이죠.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겁나게 맛있네. 시원하고 상큼해요. 세 번째는 밀크티인데요. 이 얼그레이 시럽을 가장 많이 적용할 수 있는 게 밀크티이기도 하죠. 홍차 언니는 개인적으로 이 밀크티가 훨씬 맛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이스 밀크티는 어떤 맛일까요? 두 개 다 맛있긴 한데 개인적으로 따뜻한 게 훨씬 맛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콤푸차 응용한 이 음료는 어른들이 좋아할 맛이에요. 그래서 콤푸차가 들어가서 상큼하고 기분 좋은 신맛이 얼그레이하고 잘 어우러진 것 같습니다. 시럽은요 여러분 일단 전부 다 맛있는 것 같습니다. 시럽의 가장 큰 장점은 빠른 시간에 많은 음료를 만드셔야 하는 카페에서 응용하기 아주 좋은 팁이 아닐까 싶고요. 혹시 여러분 갖고 계신 허브나 갖고 계신 티들로 응용해서 이렇게 시럽 만들었는데 어머나 세상에 인생 시럽이야 싶은 것들이 있으시면 댓글도 한번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천이가 따라할게요. 티나 허브티를 응용해서 스트레이트 싱글로 즐기셔도 좋긴 한데요. 이렇게 시럽을 만들어서 즐기시면 훨씬 더 부담 없고 맛있게 즐기실 수 있다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천이 다음 시간 찾아뵐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